올여름 전기 공급 부족으로 대규모 정전 사태가 오는 것이 아닌가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9월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을 때 부산 경남에서는 700개 정도의 신호등이 일제히 꺼지면서 교통 대란이 일어났었는데요. 경찰과 부산시도 정전 사태에 대비한 교통 대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호등이 모두 꺼졌습니다. 경찰의 수신호에 차들이 움직이지만 자꾸 엉키기만 합니다. 전국을 암흑 속에 빠뜨렸던 지난 2011년 9.15 정전 사태. 신호등도 일제히 꺼지면서 교통 대란이 발생했습니다. 잇따르는 원전 가동 중단 등으로 블랙아웃 위기가 높아지고 있는 올여름. 정전 사태로 또다시 교통 혼란이 오지 않을까 우려가 높아지자 경찰이 대비 훈련에 나섰습니다. 각 경찰서와 교통센터에 준비된 비상발전기를 돌려 빠르게 신호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운전자들께서는 정전됐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그 경찰관의 수신에 따라 가지고 잘 그 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비상발전기는 각 경찰서당 한 대 정도만 보급돼 있어 주요 교차로 한 곳만 대비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신호제어기가 꺼지면 순간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무정전 전원장치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한전 전력 공급이 없더라도 최대 전력 공급 시간이 2시간인. 하지만 무정전 전원장치는 아직 태부족입니다. 무정전 전원장치는 부산시 내 2015개의 교통신호 제어기 가운데 단 9대에만 설치돼 있습니다. 또 무정전 전원장치의 전력 한계 때문에 부산시 내 100군데의 주요 교차로에는 설치를 못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합니다. KNN 정경입니다.